나에게 페미니스트란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사람, 알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늘따순 풍안풍두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 조재희입니다. 제가 소개할 오늘의 나비책은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권 김현영 쌤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만나게 된 것은 인권 동아리에서 여러 가지의 인권 공부를 하다가 페미니즘 책을 만났어요. 이 책뿐만 아니고 다른 책도 읽어보는데 아직도 제 안에서 정립이 되지 않은 물음표가 많이 던져지는 페미니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나비책으로 선정하는 이유는요, 딸들이, 아들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좀 더 평등했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서부터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건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걸 좀 더 이렇게 바꿔보면 안 될까? 말을 함에 있어도 예쁘다보다는 멋져!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제 시각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 딸아이가 옷을 작게 입는다. 그러면 너 왜 옷을 이렇게 작게 입고 다녀? 좀 가슴이 파인 옷을 입으면 올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잔소리를 안 하게 됐다는 거. 지금은 그래, 너의 의사를 존중해. 너가 잘못이 아니고 보는 눈이 잘못이야. 왜 쳐다봐? 쳐다보지 마. 그거 기본적인 것부터가 제 시각이 바뀌어진 거죠. 산을 오르면 힘든데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을 맞는, 바람을 맞게 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은 중턱만큼 왔다. 나에게 페미니즘이란 산을 함께 넘어가게 해주는 책이다. 저의 다음 릴레이 주자는 정희라 씨라는 취업준비생 청년입니다. 야무지고 똑똑한 그 청년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